별들이 소곤대는 홍콩의 밤거리와 모히또 한 잔이 생각나는 에메랄드빛 몰디브 바다, 365일 잠들지 않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제주도까지요. 잠시 멈췄듯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어디든 떠나고 싶어지는 한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이 불금에 제대로 설레임을 만들어주는 훈훈한 두 남자. 휴가 다녀오고 얼굴이 반짝반짝 광이 나는 다니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굿텐타, 굿텐타. 너무 했어요.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에 봐요. 진짜 롱타임 노시네. 맞아요. 예. 빠져서 죄송한데 제가 우리 방송에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 예. 정말 가열차게 여행을 하시고 오셨으니까 에피소드를 많이 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도 막 듣고 싶어요. 네. 다이어트 하더니 아이돌 비주얼이 된 천재 이승국 씨, 더욱더 멋있어졌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야. 너무 거리 느껴지잖아. 거리가. 아, 왜요? 왜? 너무 잘생겨졌어. 이제 뭐, 머리도 아주 그냥 딱 자리 잡아가지고. 아, 머리가 또 자리를 잡더라고요. 네. 그리고 드라이 기술이 조금 늘었어요. 와. 아, 요렇게 하면 앞머리부터 살짝 뜨는구나. 스킬을 하나씩 배우고 있어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물이 나네요. 네. 예. 오늘 샵에 갔다 온 머리 아닌데도. 아, 그래 보여요? 아니 자연스러워서 훨씬 더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했어요. 원래 펌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더 예쁘잖아요. 맞아요. 펌하면 또 우리 다니엘인데 또 왕자를 내주시겠는데? 예. 아니요. 좀 알려줘요. 알려줘. 예.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아이돌 비주얼 되고 싶어요. 저 한 번 더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아이돌 네. 비주얼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해주셔야지. 예. 네. 아니 그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정말 그래야지만 그러는 거야. 아유. 저는 그냥 돌이구나. 노력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냥 돌. 얘 돌 인형이요. 아, 우리 별사탕님이 물어봐 주셨네요. 다니엘님, 3주 동안 어디 다녀오셨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주 뭐 많이 여행 다니셨다고. 네, 잠시 예. 다녀왔는데요. 유럽 다녀왔는데 유럽? 독일 이틀 있다가 그리스 넘어갔어요. 그래서 베를린 갔다가 비행기 타고 미코노스 섬, 그 다음에 산토리니, 그리고 아테네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야, 뭐 화보! 화보 스케줄이야. 아, 그 가는 곳들이 너무 예뻐서. 그쵸, 그쵸. 예. 아니, 그 몇 밤 며칠 갔다 오신 거예요? 8박 9일 갔다 왔는데, 그래서 예. 이틀씩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머머머, 아까워라. 예, 비행기 6번 탔는데, 예.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확실히 예쁜 곳에 있으니까, 아, 더 있고 싶은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죠. 예. 야, 근데 이틀은? 뭐 연예인 스케줄처럼 다니셨네. 뭐 전투적으로. 일이 있으셨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예. 산토리니 가서는 좀 더 있어야지. 그렇게 좀 도시에서 도시 이동할 때 아깝진 않았어요? 아, 그쵸. 그러니까 그 도시들은 오히려 저도 확실히 여름 휴가는 휴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섬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으니까 솔직히 베를린, 아테네도 정말 볼거리 너무 많은 도시들이지만 예. 아, 그냥 차라리 좀 더 바다 옆에서 수영 좀 더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맞아, 맞아. 그리스 가면 왠지 올리브 오일 듬뿍 친 샐러드만 먹을 것 같아. 진짜 느낌에 그렇죠. 진짜 아니, 그 거기는 음식이 어때요? 맛있는 음식 맛있어요. 너무 한국, 맛있지. 네, 예.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는 것 같고, 전 오히려 이제 산토리니 너무나 체계적인 관광지고 깨끗하고 예쁜데 확실히 조금 살짝 덜 알려진 섬에 가니까 음식 좀 더 약간 오리지널 맛이 있고 그런 데 가야 조금 더 정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좀 그래도 퓨전화가 안 돼. 네네. 더 막. 네. 막 그냥 느낌이 아니 네. 거기도 막 햄버거 있고 피자 있고 이러겠지만 괜히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신선한 샐러드와 맞아요 맞아요 진짜 치즈 바 그리고 요거트 올리브 맞아요 요거트 막 요거트, 이런 거 토마토 오이 마차 치키 소스 올리브 오일 후추 막 아, 그리고 그거는 진짜 그동안 구름이란 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하늘 밑에서 그 음식을 먹으니까 아 진짜 왠지
그리스 신대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계속 오래 살잖아요. 그 집중의 식단이. 아 진짜요? 그럼 병원제 됐었죠. 오이, 토마토, 막 후추, 요거트, 지금 막 올리브 오일, 아, 막 오! 살짝 구운 그 빵. 예. 또 가고 싶어요. 아, 너무 예. 좋겠다. 아이고 우리 또 사마나 사사님이. 아이돌 말고 다니엘님은 배우 비주얼이에요. 아, 그럼요. 아, 배우 비주얼이.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네 액터 배우. 예. 어, 액터 약간 독일 발음 같기도 하고 딱 좋네요. 액터. 연기 많이 딸리지만. 네. 2010님이 올 여름 유럽 날씨가 많이 덥다는데 여행할 때 너무 덥지 않고 괜찮았나요? 어,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아, 네. 섬들은 확실히 바람이 살짝 부니까 아, 예. 덥지만 딱 돌아다니기도 좋고 휴양하기는 그러니까, 완벽했어요. 어, 그거 뭐지? 그 습하지 않아서. 맞아요. 예, 예, 습하진 그러니까 않았는데 근데 이제 아테네 가니까 도심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구경도 아크로폴리스 갈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거기 진짜 딱 오전에만 살짝 구경하고 예. 낮에는 그냥 어디 피하고 있어야 돼요. 호텔이나 어디 숙소 카페나 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어딜 가냐에 좀 다르긴 하구나. 근데 진짜 이번에 덥다고 기사도 워낙 많이 났었기 때문에 맞아요. 여행 가셔서 이번 여름에 어딜 가셨느냐에 따라서 깜짝 놀라신 분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요. 네. 그래도 뭐 다니엘 얼굴이 광이 나요.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신 게 느껴져요. 또 그 마음으로 우리 또 다시 일할 수 있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 영애 씨가 저는 휴가 기간 동안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도 없고 비가 덜 오는 곳을 찾아 다녔어요. 목적지 없고 다음날 어디 갈지도 모르고 처음엔 좀 짜증났지만 나중에는 한치 앞을 모르고 여행을 즐기게 됐어요. 그렇죠. 한치 앞을 모르는 여행도 괜찮네. 맞아 맞아. 일부러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꽤 있어요. 맞아요. 오, 근데 이거는 좀 익숙한 곳이어야지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아. 아, 이게 근데 성향에 따라 다른 게 실제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완벽하게 안전한 여행 가는 친구도 있고 처음 가는 숙소 정도만 정해놓고 진짜 그 다음은 마음 가는 대로 움직여야 되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얘기 듣고 거기 좋아? 가볼까? 이런 애들이. 승혁 씨는 어떤 타입? 안전. 반 정도. 반반. 변수를 만들어놓고. 반반. 네. 반반. 큰일 나지 않을 정도의 계획은 세워놓고 하지만 그 안에서 변수가 있다면 저는 네.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아, 난 그래도 좀 안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낯설어도 뭐 한국에서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아, 막 언어 안 통하고 막 국경 넘어야 되고 막 이럴 때는 어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독일에서는 그런 말 있어요. Immer der Nase nach. 항상 코를 따라서 가자는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는 그런 여행 말하는 건데 저도 거의 그런 스타일인데 항상 운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음식 거의 실패 중에 실패였는데 네. 유일하게 진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다니다가 성공했던 적은 강릉이었어요. 경포대 갔다가 그냥 점심 이제 혼자서 그냥 여행하다가 어디 들어갔는데 정말 세상 제일 맛있는 이게 해물 순두부 칼국수 약간 이런 느낌의 짬뽕이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없고 어디 나오지도 않은 식당이어서 혼자서 굉장히 약간 성공했어요. 맞아. 보물을 그러니까, 발견한 그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네. 사람이라는 게 참 외국이든 뭐 국내든 이 음식이 딱딱 맞으면 그 여행이 완벽한 느낌인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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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곳곳마다 음식이 맛없어. 거기다 팁까지 올려놔야 돼. 막 생목 올라와 이러면 정말 여행이 다 망친 것 같은 느낌인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맛집 찾으면 막 힐링이 되고 제 눈이 번쩍 뜨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돌아갔고 별거 아닌 걸 봐도 기분 좋게 보고 그래.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가 되게 대단하네요. 해물 순두부 칼국수 느낌이 나는 짬뽕이라는 거는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다니엘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맛 표현을 더 잘해. 심지어 7천 원이었고 양이 꽤 많았어요. 두명 먹을 수 있는 양이어서. 진짜. 예. 우리 이따 공유해요. 그냥 어딘지 알려주세요. 예, 예. 3213님이 저도 여행 가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끄고 주로 국도로 다닙니다. 멋지시네. 네, 평소 가보지 않았던 곳을 마음 가는 대로 구경하는 거죠. 아 저건 뭐지? 가보자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있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운이 따라줘야 돼. 맞아요. 예, 가는 곳곳마다 맛없고 가는 곳곳마다 비싸고 불쾌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뭐 실패한 것도 좋은 추억이야 말은 하지만 실패밖에 없으면 그치, 그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맞아요.
정승희 씨가 해외를 못 나가면서 국내 여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바다가 이렇게 이쁜지 처음 알았어요. 지난 6월 말에 다녀온 속초 진짜 좋았어요. 성수기전이라 사람 없는 오션뷰 숙소에서 종일 바다 보고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하고 오징어회, 생선구이, 물회 잔뜩 먹고 너무 좋았어요. 국내 여행 강추합니다. 국내 여행도 강추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발견이라고 할까? 네. 사실 맞아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떠나고 싶고 떠나면 공항 가고 싶고 비행기 가고 싶고 이러니까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못 나가게 돼서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다니니까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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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숙소도 너무 많고 그렇죠. 진짜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예술이야. 네. 의외로 내가 우리나라 되게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어요. 돌아다니면은. 네. 네. 저도 동해 위주로 많이 갔는데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남해에 갔었거든요. 남해도 너무 아름답죠. 너무 이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14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기 왜 안 와봤지?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꼭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타 여행이지 이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하나 또 좋은 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가려고 마음먹으면 이동 시간을 되게 많이 단축시킬 맞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즐긴다는 측면에서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치. 국내 여행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죠. 맞아요. 우리 외국 가면 한 5국 갖고 한 3일 4일은 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비싸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더 즐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또 말 너무 잘 통해 뭐 하는 뭐 너무 모든 게 좋잖아요. 안전. 예, 안전. 자 이렇게 여행 얘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행 갈래 첫 번째 사연 네, 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익명을 요청하신 터키 타임 님 사연입니다. 제가 10년 전 터키로 여행을 갔을 때인데요. 그때 저희가 잠시 머물던 숙소는 터키 청년 두 명이 운영하는 하숙집 느낌의 숙소였어요. 저희는 아침 배를 타야 돼서 체크아웃을 일찍 한다고 말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터키 청년 한 명이 Hey, good morning. 잘 잤어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진짜 진짜 맛있는 아침 만들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물론 아침을 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 청년 행동이 너무 느린 거예요. 토스트 하나 만드는데 20분이 넘게 걸리고 심지어 그 아침에 잼까지 직접 만드는 거였죠. 초조해진 친구와 저는 배시간 때문에 괜찮다 했는데 그 여유로운 터키 청년이 에이 몇 시 배 타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시간 많아 먹고 가 천천히 먹고 가. 마음은 너무 조급했지만 훈남 터키 청년의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고 후다닥 아침을 먹고 배를 타러 출발했는데 역시나 10분 정도 늦은 거예요. 근데 대박! 우리보다 배가 10분 더 늦게 도착한 거예요. 터키 분들의 여유로움은 비당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터키 사람들 모두가 느긋하고 여유로워서인지 인심도 정도 많았어요. 여유로운 터키 분들 덕분에 바쁜 아침 늘 든든하게 밥 먹고 여행할 수 있었어요. 자 사연 보내주신 터키타임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 터키 사람들도 정말 여유롭고 느긋하군요. 그러네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안타임이라고 늦는 거 이런 거 뭐 사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대요. 이제 코리안타임 없죠. 그쵸. 예전만큼 그런 건 없었고 근데 저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중학교 때만 해도 그때 막 유럽을 여행을 하면은 뭐 콜로세움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여행객들을 상대로 상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어린 나이에도 아 이게 진짜 있구나 느낀 게 막 물어요. 막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뭐 I'm from Korea. 막 어 막 싸요 싸요 빨리 빨리 친근하려고 하는 말이 진짜 아, 그러면 저 어릴 그래, 때만 해도 맞아, 들었었어요. 맞아. 그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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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빨리 빨리 막 이래서 아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로 이 시간 맞아요. 딱딱 맞추는 게 예. 해외 유명했구나 당시에.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고 예. 막 이렇게 빨리빨리잖아요. 정말 빨리빨리빨리. 빨리. 네. 그래서 한국말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막 그런 것더라고. 빨리빨리.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이제 터키 사람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느긋하군요. 그런 것 같아요. 터키
터키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많이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예. 형제 나라라고 예,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또 이태리 사람들하고 또 성향이 비슷해요. 정 많고 막 와, 다혈질이고 막 와, 질기고 막 음식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맞아. 예. 그렇군요. 아, 근데 예. 이 터키 그 청년 둘이서 아침밥을 해주고 잼까지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 시간 많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로컬은 아는 거죠. 그 시간 맞춰 가도 의미 없어. 그쵸, 하는 걸 다 아니까. 네. 야, 알았다면 즐기셨을 텐데 그 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왜 코리안 타임 이렇게 있었지? 항상 늦는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아, 칼같이 지키잖아요. 근데 모든 게. 그렇죠. 지하철 같은 것도 막 앱으로 딱 보면 그 시간 정확하게 오고.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그 되게 시간표 잘 체계화돼 있죠.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유럽이랑 전반대인 게 한국은 대중교통 시간을 칼같이 잘 맞추고 대신에 개개인이 많았을 때는 뭐 5분 늦고. 10분 늦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오고 있대 다니엘 오고 있대. 그렇죠. 근데 유럽은 그러니까 특히 독일은 전반대예요. 개인이 많았을 때는 5분만 칼이고. 늦어도 바로 전화 와요. 왜 안 오냐고 어딨냐고 무슨 일이냐고. 근데 대중교통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기차 다 늦고 저도 이번에 그리스에서 우리가 그 한 섬에서 이제 산투리 넘어가는 거 이제 페리 탔어요. 근데 페리가 계획대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했었고 딱 출발 시간 한 30분 전에 도착했는데 일단 20분 넘게 늦었어요. 그리고 가는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그래서 계획 다 이제 틀어지고 하니까 약간 멘붕이 왔던 기억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항의하고 인터넷 글 올라가고 난리나 별점 1점 주고 난리나죠. 우리나라는 진짜 대중교통 뭐 지하철이면 지하철, 기차, 비행기 뭐 칼이야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막 맞춰지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개인 그거는 뭐 어디야 이러면 야 다 왔어 난 15분 있다 도착하고. 하고 한 30분까지도 큰 문제 없어요. 아주 막 그 나쁜 사이 아니면. 아, 저 옛날에 네. 가까운 한국 친구랑 같이 토요일 날 운동하기로 했는데 2시간 네. 반이 늦었어요. 아, 그런 사람은 지금. 없어요. 아니, 그건 제가 그거는,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건 그 친구예요. 우리, 미안합니다. 예, 우리 안 그래요. 늦어도 15분 30분.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여럿 있다면 또 안심이 돼. 그래 다니엘이랑 놀고 있어. 맞아. 승국이랑 얘기하고 있어. 맞아요. 나 지금 가고 있어. 막 이랬잖아. 그래서 더 늦잖아요. 맞아. 너 누구 있어? 오케이. 먼저 만나고 있어. 먼저 시켜놔. 시켜놔 이러고. 어때요? 독일 사람들은 좀 여유가 아니요, 있는 편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개인이 많았을 때는 약간 정말 약간 예의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늦으면. 아니면 늦으면 무조건 미리 연락해야 돼. 진짜 옛날에 고등학생 친구하고 약속 잡을 때도 그냥 미리 이틀, 3일 전에 약속 잡아야 되고 5분만 늦으면 진짜 바로 연락이 오는데 한국은 그냥 내가 편의점에서 그냥 변맥 한 캔 마시면 야, 원래 하면서 그래 할게. 그래. 그래서 그거 언제 오겠지 하고 혼자서 마시고 있으면 언제든지 와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약간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래도 서둘르진 않나요? 한국 사람들이요? 아니요, 독일 사람들. 독일 여유도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냥 그런데 그렇죠. 서둘르진 않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 가서도 좀 서둘러. 괜히 빨리야.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엄청난 경쟁력이 됐지만 맞아요. 또 참 서둘러.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와. 괜히 내재돼 있나 봐요. 그런 게 우리 안에 같은 식당에서도 빨리. 빨리 젓갈 갖고 와. 빨리. 그죠. 내가 인식하기 전에 세팅이 돼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런 맛이 있나 봐 진짜. 맞아요. 자, 1213 님이 전 터키 하면 일주일 여행 갔다가 5kg 쪄온 것만 기억나요. 진짜 터키 음식 너무 맛있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장기 여행 준비하는 분들에서 터키 강추입니다. 갔다 오면 여행이 아니라 거기에 잠깐 살고 오는 기분일 거예요. 터키 가고 싶어요. 진짜 맛있는 게 많대. 맛있는 거 많을 거고. 우유로 만든 뭐 무슨 막 무슨 막 있던데. 카이막 너무 맛있대요. 네. 그것도 먹고 싶어. 우유로 막 이렇게 그쵸. 해서 만든 건데 그게 뭐 치즈도 아닌 것이 두부도 아닌 것이 너무 맛있는데. 맞아요. 그걸 꼭 먹고 싶고. 시장 가면 진짜 먹을 거 많잖아요. 거기는. 맞아. 그리고 거기가 문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볼 게 많은 도시라서. 맞아.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만나는 아주 신비로우면서도. 맞아요. 뭐. 네.
그래서 볼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먹을 거 먹고 볼 거 보고 돌아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터키가 어느 정도 걸리죠? 꽤 좀 멀죠. 그래도 가려면.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한 그래도 한 10시간 정도 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멀었어, 아마. 멀었어. 네, 9시간, 10시간 정도 걸려. 꽤 가는구나. 꽤 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깝게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 형제 나라고 했는데 멀어. 되게 멀리 사는 형제네. 멀어, 멀어. 맞아요. 어, 671호님이 저 터키 앙카라 여행 갔다 온 적 있는데 음식점 가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형제 나라라면서 진짜 푸짐하게 주시더라고요. 맞아, 이런 얘기. 어, 코리아. 아, 좋다, 이거 좋다. 어, 맞아. 괜히 우리도 뭐 축구 이렇게 시합하고 그러면 터키만 괜히 응원하게 맞아요.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일방적으로 우리만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터키 분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것도 너무 좋다. 좋지. 네. 그렇죠. 그래, 일방적인 게 제일 민망한 거야. 맞아. 나는 승국이 절친이라고 하는데 어. 저쪽에서는 누구세요? 어, 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럴까 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너무 슬픈 거지. 맞아요. 예. 이건 묘한 감동이 있다. 예.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네. 예. 자,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4부 돌아올게요.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이승국 씨, 다니엘과 우리 여행 함 여행 갈래? 우리 여행 함께 갈래?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두 분 보러 들어오세요. 6344님이 터키 아니고 튀르키예로 국가명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이걸 까먹고 있었네. 2022년 6월부터 국가명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이게 본토 발음에 기인한 거라서 네. 이걸로 좀 존중해달라라고 예, 예. 했었던 기사 봤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튀르키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사연 주신 분들은 다 이제 터키 하니까 그때는 이제 예, 터키에 이제 갔다 오신 그쵸? 거지만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로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자, 6667님이 저는 9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한 달 살다 왔는데 어디 갈 때마다 어,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3년 살았어요. 어, 저 중남에서 8년 살았어요. 하고 인사해 주고 잘해 주시더라고요. 벌써 9년이 되었네요. 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진짜 좋은 기억 하나 남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면은 무조건 좋게 기억을 그치. 다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와, 근데 어떻게 저기서 3년 사신 분, 8년 사신 분을 만나냐. 게다가 중남에서. 이게 너무 상상을 해보면 되게 너무 충격적일 것 같잖아요. 예. 영어로 분명히 얘기했을 예. 거고. 예. 어, I'm from Korea. 어, 저 중남에서 8년 중남. 있었어요? 어머, 그래요? 7634님이 친절하신 분들 만난 얘기 들으니까 2012년에 독일로 배낭여행 갔을 때가 생각나요. 친구랑 둘이 프랑크푸르트의 괴테하우스를 구경하러 갔는데 안내해주는 아저씨가 한국말로 한국 사람? 이라고 물어보셔서 예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를 데리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괴테 누나방, 괴테 할머니방, 게임하는 방 이러면서 한국말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독일 분들은 지도만 보고 있으면 다가와서 도와주시기도 했는데 종종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랍고 기분 좋게 독일 여행했습니다. 와.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위상과 네. 진짜 파워인데 진짜 이렇게 몇 마디는 좀 한국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익히시는 분들. 특히 그렇구나.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또 여행 온 사람 많으니까 자 빨리 배고파요. 맞아, 진짜 많이요, 진짜. 자, 그때 누나 봐. 그때 할머니 봐. 아, 이게 저는 반대로 한국에서 돌아다닐 때 이제 예를 들면 택시 타잖아요. 그럼 독일에서 왔다고 하면은 정말 10명 중에 8분이 기사분들은 어 독일. Der des dem din di das ich liebe dich Autobahn Bundesliga 막 이렇게 아~ 알고 계시는 것들 얘기하시는데 네. 그분들 이제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고등학교 때 거의 한 번씩 다 독일어 조금 그쵸, 하셨으니까 그쵸.
관사들 다 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매번적으로 쿠테목에 뭐 이 힐리베트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하잖아. 대대스템데인디. 저희도 그렇게 안 배웠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2외국어의 힘이네요 진짜. 예. 3257님이 언니네랑 인도네시아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롬복섬이라는 섬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당연히 직항도 없어서 근처에 있는 큰 나라를 경유해서 롬복섬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글쎄 30여 명 타는 경비행기보다 조금 큰 아주 아주 불안한 경비행기인 거예요. 탈 때부터 겁이 나는데 하늘 위에 떠서는 너무 흔들거리고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사색이 된 사람들 표정을 보고 꾹 참았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했을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승객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그래도 너무 예쁜 에메랄드 빛의 바다와 때묻지 않은 룸북섬의 경치 덕에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일 뿐이에요. 뭐 이제는 그것도 안전한 비행기가 운영하고 있겠죠? 아유, 보내셨네요. 맞아요. 너무 공감된다. 그 나라에 가서 네. 또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30분이나 15분 건너가잖아요. 난 그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 타는 여객기보다 확실히 작고 기장님도 그런 분들 A클래스 이런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흔들림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도 이번에 그 페리 이제 첫 번째 페리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 페리 아테네 가는 페리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경비행기 타고 해서 국내선 탔는데 이게 옆에 프로펠러 달린 비행기 있잖아요. 50명이 탄 그런 프로펠러 비행기여가지고 되게 조마조마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안전하게 갔는데 이번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날 너무 홍수가 일어나고 해서 구름이 껴가지고 정말 땅에 닿을 때까지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뒤에 어떤 아주머니 분이 엄청 큰 소리로 아니 이 아저씨가 참 운전 못하네요 소리 외치시고 네, 약간 그런 추억이 있더라고요. 공중에서 진짜로 비행기가 흔들리면은 좀처럼 살면서 경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긴 있어요. 네, 무서워요. 맞아요, 맞아요. 나 너무 무서워요. 나 비행기 타는 것 자체도 좀 무서운데 네. 그러니까 그 건너가질 못했네 한 번도. 그 경비행기는 따로 못 탔고 헬기도 저는 못 탔어요. 아 뭐 진짜. 네. 그때 촬영할 때 헬기 타는 게 있는데 난 헬기 진짜 못 탄다고. 아 그런 거 좀 불안해하시는구나. 그게 너무. 근데 또 그런 걸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타야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보죠. 저도 이 롬복이라는 곳이 유명해지기 전에 갔었거든요. 그때 이미 인도네시아 있던 친구 때문에 저도 인도네시아 갔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말하기를 여기가 개발될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된다. 여기 정말 로컬. 인도네시아를 그렇죠. 갖고 있는 아니, 곳이다. 개발될 여지가 있으니까 땅을 사놔라 이게 아니라. 아니, 걔도 일하러 잠깐 간 거에서 소문이 그렇게 돌았어요. 이제 롬복이 곧 관광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행 왔다면 차라리 롬복을 가라. 거기가 개발되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진짜 맛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저도 똑같이 경비행 타고 갔거든요. 진짜 그때 롬복은 그 공포를 감수할 만한 맛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인도네시아 그때 우리 한 10박 넘게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얘기하면 저는 막 여러 발리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롬복 얘기밖에 그러네, 그 정도로 그러네. 좋았던 곳이어서 기억이 나요. 롬복섬 네. 30분 타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문자로 사연 보내주신 8621님 사연입니다. 자, 긴 취업 준비 생활을 거친 후 드디어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하고 입사 전까지 한 달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꿈이 그려왔던 미국 서부 여행을 혼자서 떠났습니다. 제가 농구를 정말 좋아해서 LA에 가자마자 NBA 플레이오프 경기도 직관했고요. 영화 라라랜드에 나왔던 해변과 그리피스 천문대도 갔었죠. 또 LA에서 놓칠 수 없는 명소 바로 할리우드 사인. 그걸 가까이에서 노겠다고 꽤 먼 거리를 걸어가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서 이리저리 묶음으로 아주 어렵게 충전하고 숙소에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그땐 참 눈앞이 캄캄하고 고생해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너무 그리운 추억입니다. 또 밤이 더 아름다운 라스베가스, 그리고 사방을 돌아봐도 너무 신기하고 웅장했던 그랜드 캐니언 투어, 또 샌디에고와 샌프란시스코까지
더불어 여행 내내 좋았던 캘리포니아 날씨는 그저 사랑이었죠. 그곳에서 만난 인연들과도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아~ 지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꼭 미국 서부 여행을 다시 떠나고 싶네요. 아~ 이런 게 여행이죠. 맞네요. 아. 86212님 사연 보내주셨는데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미국은 동부와 서부의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서 취향이 많이 좀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미지도 그렇게 좀 완전 다르게 박혀있는 게 있어서 예. 완전 갈리는 것 같아요. 동부는 뭐 뉴욕, 뭐 뉴저지, 워싱턴 뭐 이런 거고. 바쁜 사람들. 예, 서부는 좀 라스베가스, LA, 맞아요. 산타모니카. 아~ 산타모니카. 이렇게 좀. 여유롭고 휴양을 좀 이렇게 그런 거고 영화적으로도 항상 느껴지는 게 영화도 배경이 동부가 나온다. 보통 겨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눈 내리는 눈발을 헤치고 출근하는 사람들 어허.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서쪽을 배경으로 한다. 산타모니카 해변 그치. 나오고 그리고 벌써 옷이 달라 핑크 여름 뭐 하늘 이렇게 맞아요 뭐 화이트 린넨 나시 뭐 샌들 이런 거고 예 아,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취향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좀 달라지는 거는 같아요 두 분은 어때요 동부 서부 뭐 저는 둘 다 외국이라면 어디든 저는 근데 둘 다 어릴 때 가봤던 기억은 있는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제가 실제 동부 갔을 때 정말 추울 때 같고 그래서 겨울이구나 그래서 제 실제 머릿속에도 동부는 겨울로 남아있고 서부는 정말 따뜻할 때 가서 지금은 너무 서부가 그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 3년 전에도 그 디즈니 축제 예매 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표까지 다 샀고요 지금 예, 예. 여권 나와갖고 비행기 표까지 다 샀고 숙소도 잡았거든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기다리는 게 그 날씨가 너무 기다려져요 3년 전에 그때 말인지 모르는데 친구 결혼식 때문에 거기 샌프란시스코 쪽에 가서 한 며칠 있다 왔었거든요. 어릴 때 갔을 때는 날씨에 대한 인식이 뭐 춥다 이 정도밖에 그래. 없었는데 커서 다시 가니까 이게 진짜 노래와 영화에서 듣던 캘리포니아 날씨구나. 그런 거 많이 안 하는데도 그냥 산책하고 싶고 예. 산책하다가 거기 주민들 보잖아요. 내가 먼저 자꾸 막 인사하고 싶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 릴렉스 되니까 하이 하이 굿모닝 나도 모르게 이러고 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캘리포니아 날씨가 사람을 여유 있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맞아요. 있구나. 그래서 휴양지고 또 은퇴하고 많이 가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인사를 산 가야 사람들이 서로 인사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자연 있고 날씨도 맞아요. 좋고 약간 네. 여러워지니까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문화가 어떤 기질이 다 그 면적, 땅 면적과 기후와 이런 밀도, 밀집 이런 거랑 많이 예, 연관이 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로우니까 뭐 사람 만날 일 별로 없으니까 만나면 반갑고 하 막 홍콩이나 서울 막 일본 막 짜짜짜짜짜짜 또 사람이야 또 사람 그렇게 되는 것도 그쵸. 있죠. 예. 저는 미국 딱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그때 라스베가스만 갔거든요. 그래서 아직 많이 못 봐가지고 동부에 대한 아직까지 뭐 어떤 환상이 있지만 못 가봤는데 확실히 저도 바다 쪽 좋아해서 서부파인 것 같아요. 맞아 괜히 뭐 라스베가스가 꼭 미국 같잖아요 느낌에 그렇죠 우리 머릿속에는 예. 강한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저. 게 예. 있죠 예. 정양현 씨가 할리우드 거기 이병헌님 안성기님 핸드프린팅도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서부 여행 또 가고 싶네요 그치 자랑스럽지 명예 전당거리 핸드프린팅 그쵸, 맞아요 맞아요 거기 올라가 계시죠 3421님이 저는 미국 동부에 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뉴욕은 정말 빌딩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는 화려한 도시잖아요. 브루클린 그리고 맨해튼, 퀸즈, 뉴욕 안에서도 지역마다 느낌이 다 다르고 여러 인종이 다양하게 복작복작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매력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또 미국 가면 또 뉴욕의 이미지 있죠. 그럼요. 그쵸. 바쁘면서 정말 다양한 인종이 그냥 얼마나 빨라. 그냥 하일 저기 가방에 놓고 그냥 스니커즈 신고 그냥 맞아요. 달리는 빨리빨리 가는 거. 근데 뭔가 그런 사람들 어딘지 모르게 다 패셔너블한 느낌이 있을 것 그쵸, 같고. 그렇죠. 그렇죠. 개인 느낌에. 네, 열정적으로 하나 들고 있어도 맞아요. 뉴욕 이런 데 정말로 문화 예술적으로도 많이 노출이 됐기 네. 때문에 이런 거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지현 씨가 저는 미국 간다면 시애틀 꼭 가보고 싶어요. 뭔가 시애틀은 이미지 때문인가?
약간 예술적인 분위기의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어떤 그 촬영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 기인하는 바가 많죠. 맞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도 뭐 우리나라 뭐 겨울 연가 그런 촬영지 아, 가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시애틀 가면 꼭 밤에 잠을 못 이룰 것 같고 그쵸, 예. 비가 좀 많이 와도 좋을 것 같고 라디오 들어야 될 것 같고 못 알아들어도 라디오 틀어놔야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자 그러면 노래 드릴게요. 볼빨간 사춘기의 Seattle Alone. 9232님이 저도 미국 서부 여행 갈 때 일부러 운전을 하고 싶어서 국제 면허를 발급받아서 갔거든요. 외국에서 운전하는 게 좀 무섭긴 했는데 미국 서부는 길이 한 방향으로 쭉 나 있고 워낙 도로가 넓고 또 길이 복잡하지 않아서 운전하는데 편하고 좋았습니다. 마치 영화 델마와 루이스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 여자분이시다 이분. 그렇죠. 예.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이런 거 진짜 한 방향으로 쭉 나 있으면 네, 네. 오, 아주 여유롭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독일 네. 아우토반 오세요. 아, 아우토반 안 돼요. 아, 무슨 무서워요. 같은... 200km 달려야지 거기. 그러니까. 아, 그래요. 200이 뭐야. 240이지. 오, 진짜 밟아보지도 못했다. 오. 아, 이 나리 씨가 저는 친구들이랑 라스베가스 놀러 갔다가 미국 클럽도 구경 갔는데요. 저 거기서 남자친구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베가스는 사랑의 도시입니다. 아하. 그러시겠네요. 예. 재밌었겠다. 여기서 뭐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거기 있잖아요. 가면은 바로 결혼시켜줘. 예, 하고 아. 하루 뒤에 이혼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구삼들님이 지금 창밖을 봤는데 비가 오네요. 모두 즐거운 금요일 보내세요. 자 지금 서울 목동은 살짝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아, 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 있다고 하는데 예. 우산도 챙기시고 예. 이번에 또 너무 심하게 오지 않기를 또 그러네요. 최근에 그렇죠?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이제 뭐 또 확실히 그 절기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이 절기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아, 예 이제 말복이 되고 막 이러니까 아침 그렇죠. 저녁으로 좀 바람결이 좀 달라요. 슬슬 예, 바뀌죠. 살짝 예. 네. 아이고 이러다 또 가을이 오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영화 라라랜드 OST Another Day of Sun 들으면서 두 분하고는 또 인사해야겠네요.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Hello, hello, hello.